호다닥입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물보석을 품고 있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알겠죠? 이 아이가 8월 중순까지 예쁘게 잘 크다가 8월까지인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기억도 가물가물.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왜 틀어져 있을까? 잘 예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얼굴 틀어져 있는 거야. 그게 벌레가 있으면요, 얼굴들이 갑자기 기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깍지가 여기 지금 잘린 얼굴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껴져 있어 보니까 깍지가 껴져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어느 날또 얘는 얼굴이 틀어져 있고, 근데 약을 주고 나서, 제가 깍지 약을 주고 나서 깍지가 박멸이 됐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뭔가 애가 이상하게 좀안 좋게, 좀 보기가 싫게 변하면요, 그 이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집 러블로즈가 진짜 7월 달까지 되게 예뻤거든요. 얼굴도 큼지막하니 많이 키워갖고 너무 예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약을 치고 나서 다시 예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다시 예뻐지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비치우리 대가, 러블로즈가 그전엔 되게 예뻤었는데, 요즘에는 비치우리 대가 이렇게 예뻐요. 요즘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가고 있는 비치우리 대. 여기도 또 작은 러블로즈가 있고, 제가 데리고 온 연봉 너무 예쁘죠. 얼굴이 진짜 너무 커서 그게 매력이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얼큰이 왕얼큰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러블로즈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요런 비주얼.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켜게 된 것은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게 크는 그 다육이 뭐 그런 애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늘 햇볕이 많이 없는 곳에서 잘 크는. 그러니까 햇볕이 좋아야 이제 얘네들은 러블로즈 같은 것도 햇볕을 되게 많이 좋아요. 그늘에서 많이 웃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남향 같은 경우에 요즘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죠.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남향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러블로즈가 요즘에 다시 예뻐질 거예요. 웃자람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게 자라는 다육이. 요 아이인데, 얘는 바나나 콩나니예요. 바나나 콩나니인데 되게 예쁘게 잘 자랐죠. 제가 이렇게 좀 덩굴식으로 내려온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이천호포트 데리고 와서 제가 다이소 그 파는, 이게 원래 화분을 파는 거 같진 않아요. 제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지금 뭐 심었는데, 밑에 구멍을 뚫어갖고 끈도 연결해서 이렇게 옆에 뚫어갖고, 제가 이거 유튜버 처음 해갖고 다이소 이렇게 조르게 올려갖고 많은 분들이 또 따라갖고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아몬드 콩난 뭐 바나나 콩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번식도 많이 잘 되고, 햇볕에는 오히려 이렇게 내놓으면 누렇게 떠요, 애들이.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들지 않네. 은은한 햇빛 뭐 그런 창가에 키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챙겨주지 않으면 또 애들이 금세 또 번식이 잘 되고 물 달라고 쪼글쪼글해요. 그럼 그때 물 주시면 됩니다. 아주 멋지죠? 근사하죠? 바나나, 콩난, 아몬드, 콩난입니다. 이렇게 있죠? 얘가 제가 화요장에서 데리고 온 미니 알로에요. 미니 알로에. 미니 알로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름 없이 그냥 화요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엄청 크죠? 이게 조그만 2,000원 포트 이렇게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뭐 루비 틴트가 보이죠? 얘는 2,000원 포트보다 조금 큰것 같아요. 살짝. 근데 요만한 크기를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거지 물을 잘 챙겨주지 않고 거지 말리다시피 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세 번식이 돼갖고 대품이 됐답니다. 그래서 얘도 햇볕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얘도 은은한, 제가 얘는 뒷베란다에서 키우는 애들이거든요. 뒷베란다 안쪽에 창가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동양이다 보니까 해가 지는 쪽은 저희 뒷베란다 쪽, 서양이죠. 근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알로에인데 얘도 햇볕에 내놓으면 약간 누렇게 떠요. 그래서 얘도 깜짝 놀랐어요. 번식 금사 얼굴을 키워갖고 물을 자주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 크게 자란 알로에입니다. 미니 알로에 이렇게 크고 있죠. 그래서 은은한 햇볕에도 잘 크는 알로에. 너무 햇볕이 강한 곳에 제가 한번 둬봤는데 아주 갈색으로 변해갖고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근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햇볕에 절대 내놓으면 안 되는 알로에입니다. 요아이는 하와이시아과 옵투샤예요. 지금 많이 제가 여름에 방치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물도 많이 굶기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베란다 거리대도 설치되어 있고 페트병도 설치가 돼 있어갖고 안에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긴 했는데 요렇게 만약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더 예쁘게 크는 얘가 노랗게 물이 돌거든요. 물이 돌면 이렇게 고 옵투샤입니다. 엄청 많이 컸죠. 2,000원 포트 데리고 왔는데 요만한 포트 작은 애를 데리고 왔어요. 풍상하지 않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분지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이 번식이 돼서 대품이 됐어요. 얘도 그래갖고 베란다 안에서도 잘 크는 옵투샤입니다. 얘는 비올라시예요. 비올라시 아주 풍성하게 잘 크다가 제가 여기가 가운데 끈이 있어요. 가운데 끈이 있는데 요번에 얘물 주고 끊어버렸어요. 이게 가운데 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잎이 이렇게 갈라져요. 모세가 갈라지듯이 갈라졌는데 그래갖고 이 가운데 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잡이죠. 잎이 아니라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그 끈을 끊었는데 얘네들도 되게 좀 물을 고파해요. 비올라시 입장에 좀 개구리 예쁜 개구리 뭐랄까 모양 있는 그런 개구리 등 무늬 같은 무늬를 하고 있는데 비올라시입니다. 얘도 제가 이제 협찬을 받을 때그 농장에서 준거 보니까 다육이 깐거 같아. 입장이 좀 도톰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올라시인데 번식이 엄청 잘 돼요. 얘네도 알뿌리 식물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식이 엄청 잘 돼갖고 제가 얘를 받았을 때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를 나눠갖고 지금 하나는 일부러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갖고 작은 화분에다가 아주 작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미니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미니 화분이라고 하진 않고 지름은 그래도 한 8, 9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작게 키우고 싶은데 어느 날 얘가 물이 금세 고파요, 얘도. 그러니까 물을 주고 나면 되게 좀 크게 성장해져 있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뒷베란다 있는 애도 그래요. 그래서 얘도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되는 애야. 햇볕에 내놓으면 얘도 색깔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약간 은은한 햇빛 뭐 방금은 베란다 안에서까지 잘 크는 애죠. 그래서 금세 금세 커져 있는데 얘를 지금 제가 이벤트를 할까 우리 집하고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데다가 합식을 해줄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식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알뿌리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올라시인데 이게 겨울에 심어졌거든요. 제가 그 협찬을 받고 나서 심어주지 않고 그냥 옆에다 뒀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제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옆에 뒀는데 안 심어주니까 너무 마르는 것 같아갖고 올겨울에 심어줬어요. 두 개를 나눠갖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받았을 때 요거 반만한 크기를 받은 것 같아요. 반만한 크기를. 근데 요렇게 금세 번식이 작은 화분에서도 후딱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잎사귀도 이렇게 큰걸 받은 게 아니라 잎사귀를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을 때몇개안 됐을 때 받았거든요. 얘가 뭐지 했는데 어느 날 자라니까 입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무늬도 제대로 안 보였었거든요. 흐릿하게 보였는데 크고 나니까 요런 무늬가 보이는 비올라시입니다. 엄청 잘 자라죠. 이게 되게 작은 화분에서도 요렇게 잘 자랄 정도면 크다 화분으로 옮겨주면 엄청 대품으로 지금 이 정도도 대품으로 성장을 했는데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비올라시입니다. 이렇게 짜잔! 얘는 호야. 호야는 다육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키우는 호야죠.
얘도 입장이 두텁기 때문에 다육이과 다육질, 그래서 다육 농장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호야입니다. 얘도 물을 홀딱 굶기고 똑같아요, 얘도. 입장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많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쭈글쭈글하고 얘도 주름이 생기죠. 요렇게, 요런 모습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페트병에 제가 요렇게 이제 작게 2,000원 포트 데리고 와서 요렇게 진짜 엄청 컸죠. 엄청 컸죠. 이 페트병 아시죠? 2,000원 포트는 요런 게 2,000원 포트입니다. 요렇게 해갖고 엄청 컸는데 얘도 햇볕에 내놓으면 안 돼요. 얘도 햇볕에 반 은은한, 뭐 오전 햇볕까지는 괜찮은데 베란다 안에서도 제가 요 아이는 예전부터 아주 옛날 일조서부터 키웠던 다육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는 호야입니다. 얘도 추위엔 좀 강해요. 겨울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월동 온도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0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도까지 잘 버텨요. 아주 잘 버티는 호야. 얘도 햇볕에 내놓으면 많이 예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은한 햇볕에 키워야 되는 호야입니다. 페트병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었죠. 얼굴이 그볼 때마다 커져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뒤돌아서 있으면 커져 있고 하는 호야입니다. 이게 화분에 시문애가 있고 제가 여기다 시문애가 페트병에 시문애가 있는데 페트병에 시문애가 훨씬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호야도 잘 자라는 요거는 뭐 동양도 괜찮고 서양도 괜찮고 뭐 남양도 괜찮고 잘 키울 수 있는 호야입니다. 요 아흑무도 햇볕이 은은한 곳에 더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햇볕에 저도 햇볕에 내놓고 키우고 뭐 안에서도 키우고 하는데 얘는 새로 들어온 2,000원 포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은은한 햇볕, 강한 햇볕이 아니면 잘 자라는 아악무입니다. 이렇게 페트병이 제가 2,000원 포트 이렇게 다육이 키우고 싶은데 화분도 준비가 안돼 있고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페트병 상수병을 뚫어갖고 가운데를 뚫어갖고 옆에 이렇게 고리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밑에 또 물구멍을 한몇개 뚫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뚫은 재료가 없어요. 인도로 뚫으면 잘 뚫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젓가락을 가스불에 데워갖고 그 열로 밑에 구멍을 물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갖고 뭐 걸어놓고 키워도 되고 안에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안에 뭐 빨래 건조대 이렇게 해갖고 걸어놓고 키우셔도 되고 예쁜 아악무입니다. 요거는 스투키인데요. 스투키도 이렇게 보면 얘 굵은 게 보이고 이 자잘한 애들 길쭉한 애 보이죠? 얘네들은 다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길쭉한 요런 애들은 다 새끼. 얘도 새끼 하나 둘 셋. 얘네들은 어미. 나머지는 다 새끼를 친 건데 요렇게 지금 얘도 그늘에서 제가 키운 애예요. 방에서도 키우고 모르는데 스투키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그늘에서 잘 자라는 스투키. 내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데 엄청 많이 번식이 됐죠. 번식이 아주 강해요. 뭐 요걸 뽑아갖고 번식 뭐 따로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냥 키웠어요. 이렇게 근데 잘 자라고 있는 스투키입니다. 얘도 작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요만큼 번식이 됐어요. 짜잔! 요 아이는 녹기란이에요. 녹기란. 제가 만든 차르카분에 지금 심은 녹기란인데 요렇게 지금 아주 서서히 크고 있어요. 제가 많이 얘도 물을 굶겨서 키웠는데 좀 물을 조금 제때 잘 챙겨주고 그랬으면 더잘 컸을 녹기란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 서서히 크고 있는 녹기란. 얘도 햇볕이 없는 그늘에서 잘 크는 녹기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우는데 농어는 뭐 그늘이 해가 똑같이 들어오죠. 하우스가 있으니까 뭐그 립톱스도 키우고 막 똑같이 얘네들도 금도 똑같은 하우스에서 똑같이 키우죠. 뭐 방그늘에서 키워야 된다는데 하우스 안에서 키우면 햇빛이 잘 들어온 곳에서 온전히 키우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은은한 햇볕에서 잘 크고 있는 녹기란입니다. 아니요, 좀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비주얼이죠. 또 햇볕이 없는 곳에서 잘 크는 녹기란입니다. 차르카브는 요렇게
차르갑은 꽃을 많이 달면 비를 맞으면 많이 퍼져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햇볕을 많이 얘 같은 경우 주질 않잖아요. 베란다 안에 키우는 이렇게 차르갑은 같은 경우 꽃을 달아도 괜찮은데 밖에서 키우는 비를 맞으면 얘를 왜 그냥 꽃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꽃을 많이 들다 보면 이게 꽃이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로 좀 비가 들어가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르갑분을 좀 오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 단순하게 꽃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민자로 색깔만 톤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리도 웬만하면 좀 만들지 않는 게 좋은데 민자로 그냥 만들어서 쓰시면 또 예쁘게 또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는 또 차르갑은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서 데이트를 쳤던 차르갑분입니다. 이렇게 원조죠, 원조. 이렇게 녹기란입니다. 얘는 예쁜 수예요, 수. 수가 참 예쁘게 잘 자라죠. 얘네들은 햇볕이 없는 곳에서 잘 크는 수입니다. 하원시아과. 번식이 상당히 잘 돼요. 새끼를 엄청 많이 얘네들이 치죠. 이렇게 물을 좀 제때제때 잘 챙겨주면 이 새끼도 잘 커갖고 금세 번식이 잘 되는 수입니다. 수. 얘도 약간 뭐 수정 뭐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예쁜 수인데 제가 뒷베란다 또 하나가 있어요. 걔는 더 큰데 물을 많이 또 굶겼다 줬다 굶겼다 줬다 하면 얘네들도 데미지를 입어요. 너무 굶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챙겨줘야 되는데 입장이 좀 물고프면 얘네도 쭈그러져 있어요. 저 그때 많이 줬더니 너무 쭈그러져 있을 때 주면 얼굴에 좀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적당히 물고플 때 주셔야 되는 수. 입이 물 주면 돌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진짜 돌 같아요. 근데 이제 물고프면 좀 말캉말캉해지고 주름이 조금 젖어 있는데 저는 심하게 아주 물을 굶겼다 줬더니 그건 좀안 좋더라고요. 얘네 적당히 물고플 때 물을 챙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입니다. 이렇게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런 금종류 아이들 있죠. 이런 금종류 애들은 엽록서가 없기 때문에 햇볕에 두면 얘네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은은한 오전 햇빛이 이제 그 계절마다 틀인데 봄과 여름에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지금은 이제 서서히 햇볕이 양이 많이 이제 강한 햇볕이 줄어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조금 살짝 내놔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얘가 마리디 금 마가레금인가 마가레금 마가레금입니다. 이렇게 금종류 같은 애들은 엽록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물을 햇볕에 강한 햇볕에 두면 안 되고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강압성을 해야 되는데 강압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에 약간 은은한 햇볕 정도 그 정도에 둬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종류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이제 햇볕에 내놓는 거는 저희가 은은한 햇볕이기 때문에 제가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니다. 아니, 수린 마가렛 금입니다. 요렇게 하와이시아과 애들을 햇볕에 놓으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갈색으로. 초록초록한 애들인데, 요렇게 초록초록한 애들인데, 얘는 제가 창틀 밑에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내놓고 키우는 애인데, 얘는 갈색으로 변했죠. 요렇게 햇볕에 내놓으면 요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는 요런 색인데, 햇볕에 두면 요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제가 얘도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는데 얘도 지금 많이 풍성해진 거죠? 요거보다 좀 들였을 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금세 풍성해지는 옥투샤. 얘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 이제 장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와이시아 까만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데 요렇게 반그늘에서도 아주 잘 크는 애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방그늘에서도 잘 크는 다육이를 알아봤습니다. 엄청 잘 크죠? 저희 집에 왕대품으로 자라갖고 지금 누워있는 애도 있어요.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얼굴에 못 이겨서 누워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가장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애.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가 마블이에요, 마블. 너무 커서 잘안 보이죠? 지금 엄청 커갖고, 얘가 제가 초창기 때, 근데 다육이를 좀 키우다가, 아파트 장이 섰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1,000원짜리를 한요 정도만한 거 데리고 와서 한 얘보다 한요 정도, 요 정도만한 걸 데리고 왔더니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나이가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그래서 이렇게 컸는데 이게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흙이 아예 통째로 뽑혀갖고 누워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고정을 방충망에다가 지금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요렇게 엄청 잘 자라요. 그늘에서도 마블입니다. 마블. 엄청 잘 자라는데 서서히 큰 거죠. 10년이니까. 누가 한꺼번에 이렇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웃자란 게 아니라 서서히 키운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길쭉길쭉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굵은 애들이 아니라 길쭉길쭉한 마블이 이렇게 지금 큰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에 또 걸려져 있죠. 얘네들은 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 얘는 이렇게 있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엄청 커요. 이렇게 클줄 몰라고 얘도 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키울 줄 몰랐는데 이렇게 그늘에서도 잘 크는 마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흙토이도 보이죠? 얘도 지금 그늘에서 베란다 안에서 안쪽에 뒀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포토째로 분갈이 안 해주고 제가 원래 이렇게 제가 뭐랄까 벨베같이 털 달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애들이 저희 집에 병충해에 잘 걸리더라고요. 곰팡이병 같은 거뭐 탄저 아니면 뭐 곰팡이병이 좀 걸려갖고 이런 애들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한번 데리고 와서 두고 보고 있어요. 키우고는 싶은데 어떤 느낌일까 지금 적응을 시키면서 제가 분갈이 일부러 안 해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도 올 무더운 여름을 잘 버티고 이렇게 있습니다. 흑토이도 제가 보니까 햇볕 안 도니까 안에 되게 어두운 그늘 쪽에 뒀는데도 요렇게 잘 있어요. 내가 흑토이 요런 애들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제가 베란다 안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죠. 엄청 크죠? 번식이 상당히 잘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따글따글 옵티샤 같은 경우에 많이 만들고 뭐 바나나 콩란도 그렇고 되게 예쁘게 크게 번식이 잘 돼갖고 깜짝 놀랐는데 은근 베란다 안에서도 은은한 햇볕에 또 번식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베란다 안에 햇볕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 말고 저런 종류 애들도 상당히 잘 웃자람 없이 성장도 잘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러기 되세요. 빠이빠이.